이번에 움볼상을 씌워받은 20번 김소양 선수의 동생입니다. 이번에 우리 누나가 움볼상을 씌워받고 남홍색 깃발을 벌벌 휘날릴 때그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으로 해서 그 기쁨은 이룰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. 저는 이번에 우리 딸 럭즈가 23일만 세계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더니 그 감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. 저는 앞으로 우리 딸이 이런 국제 경기마다에서 꼭 높은 체육 성과로서 기대에 보답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. 황현범 체육감독 초입니다. 저는 체육 전사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세계 한옥가에 더 높이 공허하게 휘날리게 하는데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겠습니다. 주장 채설 경기원의 최미경입니다. 정말 승전의 소식을 갖고 저국으로 돌아온 우리 동생에게 온 나라 인민들은 기쁨을 보내고 있습니다.